올려봤어요. 인간이 만들어야 돼. 이글 만세! 이글 가십니다. 마타나자입니다. 레이싱 김어문 까만형님. 소나타는 형님에게 어떤 차입니까? 소나타는 이썸님에게 어떤 차입니까? 소나타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드디어 제가 구독자 17,000명일 때부터 봤습니다. 아, 제가 17,000명 때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분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천 성명중 그 전에 혹시 종덕이 아시죠? 아, 예, 종덕이 알죠. 아, 예, 종덕이랑 이제 저 제가 친하거든요. 아, 종덕이랑 친하세요? 네, 종덕이랑 옛날부터. 종덕이는 어디서 지내요? BJ가 종덕이가 BJ였잖아요. 예. 네. 아, 그때부터 이제 술 먹방 하는 것도 보고. 아, 아유, 제대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같이 또 샌드박스 예. 소속인 예. 네, 성명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리뷰하면서 먹방과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성명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네. 종횡무진하고 계시고 네. 제가 뭐 성명준님 영상은 자동차 거는 다 봤습니다. 아, 네. 성명준님에게 소나타는 네. 어떤 차입니까? 제 첫 차가 소나타 3였습니다. 아, 소나타요? 네. 소나타는 뭐 대한민국 국민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 차 디자인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잘못되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네, 그렇죠. 제가 봐서 디자인은 약간 디자이너가 약간 공격하러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럼 오늘 인터뷰 때 그런 거 물어보실 건가요? 네. 아, 저는 약간 좀 깔 건 까고 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왜냐면 저는 솔직담백하게 왜냐면 느끼는 감정 그대로 네. 예, 아니면 저는 안 왔죠. 아니었다면 네. 지난번에 그 롤스로이스 행사 때도 예. 정말 열정 넘치게 예. 이게 영상 촬영하시는 거 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앞으로 대저티글이라고 아,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예. 나중에 한번 저를 불러주십시오. 어우, 제가요 리뷰하실 네. 때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예. 아반떼 구하방 위에서 예. 점프하시는 거 봤는데 저 그 다음에 그 야생마 형님 오토바이 아, 예. 다 진짜 아, 예. 그건 제가 8번 돌려봤어요. 이게 아,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최고의 컨텐츠. 아, 예. 네. 진짜. 명준님이었습니다. 아, 오늘 예. 감사합니다. 촬영에 불쑥 제가 예. 들어왔는데 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악수 3번 오늘. 오케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저티글입니다. 아, 제 인생은 야생만 형님을 알기 전과 알기 후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 저는 네, 사실 그 명준님 아, 지금 제가 형인가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형님을 많이 씁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2인데 아, 그러세요? 얼굴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자, 35인데 아, 형님 아니, 형님 할게 그냥 네. 그냥 아, 몸이 더 좋으시고 어차피 막 저기 힘도 더 세시고 네. 야생마 형님 요새 유튜브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그거 이거 와 강력한 거 진짜 10번 돌려봤어. 아 진짜 인간 이게 진짜 유튜브다. 거짓 뭐 그냥 여기로다가 그냥 강력하죠 그냥. 내년에 100만 되세요. 올해는 한 85만까지 열심히 그냥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대저테이글 형님하고 다음에 꼭 한번 재밌는 영상 한번 찍는 영상 아우 저도 오늘 꼭 찾아야 진짜 네 믿을 듯까지 네 너무 재밌었다 진짜 네 아우 진짜 너무 진짜 좋았다. 자주 봐요 진짜 거짓말이야 네 우리 로스트 네. 사실 그 전에 뭐 쥐 그런 거 그거 봐 부족함이 많은데 조금 네. 재밌고 그 스타일 좀 재밌어요. 사실 내가 어디세요? 저는 인천에서 네 맞습니다 인천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PR 한번 하시죠. 아, 전에 소나타 오늘 어땠어요? 아, 소나타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신뢰도 좋고 근데 자동차가 안 나간 나가죠. 그래서 안 나가요. 아, 그냥 안 나가는 게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바이크 탑방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 기회로 또 친구 쌓고 아, 네. 연락처 한번 교환하고. 아, 네. 네. 아, 가시는 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야생마님 네. 89만 명 되시죠 오늘.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올해 69만 7,400 명. 어우, 제대로 했네. 육구 좋아합니다 제가. 시승차도 육구더라고요. 야생마님이었습니다. 야생마 팀이 야생마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 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차가 나가고 있네요. 네. 커피 드시러 가시죠. 네. 네. 이제 대결 만세! 18-18이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18-18. 마타나자입니다. 100만. 소나타 어때요? 소나타. 소나타. 아, 너무 좋아요, 형님.
내 첫 차야 이게 소나타. 어? 그게요? 어, 소나타 3. 소나타 3. 지금은 이제 네. 지금은 몰라. 18, 18이 짱이지. 아, 18, 18 짱이죠. 차는 포르쉐지. 내 제조 그 만세! 팀장님. 내일 만세 현지 확인해줘. 백마탄 환자입니다. 환자 아니에요, 정상인이에요. 네. 몇 조야, 몇 조? 2조. 2조. 벌써 가는 거야? 내비 된 거야? 내비 된 거야? 아, 지금 바로 가야 돼?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저희만 먼저. 아. 수고해요. 네, 수고하십시오. 옆을 카페 건물에 있을 예, 저 행사장 와서 밥 먹고 있는데 범스레이싱 기범훈 까만 형님 소나타는 형님에게 어떤 차입니까? 그냥 첫 느낌은 컨셉카 느낌이 났고 튜닝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휠 타이어 쇼겁 쇼바 뭐 요 정도 튜닝이 엄청나게 불지 않을까. 왜냐면 외관은 다 꾸며져 있어가지고. 미래의 소나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 지금까지? 아, 지금.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 과거의 소나타는 어떤 차였나요? 택시, 저도 첫 차가 택시, 소나타였거든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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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타는 택시 아니야? 그다음에 그 소나타 3 헤드라이트가 약간 남성의 성기를 뭐 심볼이랑 비슷했죠. 그렇지. 오늘 행사장 와서 네, 형님이랑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네, 나주곰탕 맛있네요. 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형님. 행복하십시오. 더 행복하십시오. 네.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한 바퀴 돌았네요. 상국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형님 오늘 초청 받으신 거죠? 예. 아, 네. 대기업이 또 이렇게. 아니, 네. 대기업이라니요. 아, 예, 이렇게. 형님 예. 소나타는 어떤 차입니까? 형님한테. 제 인생 첫 차가 소나타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전 저희 아버지 차였죠. 네. 그만큼 택시, 저희 아버지 택시였거든요. 아, 예, 예. 저희 아버지 택시, 국민 택시였는데 네. 아, 근데 이번에 좀 디자인이 이쁜데 뒷대가리가 너무 별로다 나는. 아, 그래요? 네. 네. 어때요? 개인적으로? 아, 저는 그냥 핸드폰이 키가 되는 거 보고서 전 지렸습니다. 네. 아, 근데 그게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에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근데 과연 차를 가지고 빌려줄 거예요, 나한테? 디지털 키로? 이게 첫 차이고 좀 젊은 연령대가 좀 어리면 좀 그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나타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야 모르겠어. 내가 과연 내 차를 이 그리 빌려달란다고 보내는 건 너무 쉬워. 그쵸. 근데 차는 예. 친구나 여자 예. 마누라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 형님 이번 토요일 날 그쪽에 행사하시죠? 어, 무슨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 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주말에? 뭐? 주말인데 행사. 없는데? 행사 어,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행사는 잡아주는 거. 그 뭐 아웃런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예요. 그거, 그거 행사 아닌가요? 저기 죄송한데, 네. 그 동네에 친구들 모임 가지고 행사라고 하면 제가 아, 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아유, 네. 제가 착각했네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행사 잘. 아우, 예. 네. 좀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아, 손에 땀이면. 오, 다치셨어요, 왜?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예. 운전하다가요? 아니, 아니요. 뭐 운동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좀 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상국이 형 상국이 형님이었습니다 공전에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NF도 그랬고요 자 소나타의 2019년 현재와 미래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나타는 이제 네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찍고 이썸입니다. 있었는데 네. 그냥 갑자기 급 들어가는 아, 네. 들어가 되나요? 이번에 스팅어 사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모든 영상 다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전부터 제가 기계 덕후라서 네 소나타는 이썸님에게 어떤 차입니까? 소나타는 옵션이 아주 빵빵한 약간 좀 약간 지금 스팅어 산 거 약간 조금 네. 후회될 정도로 다음 진짜요? 차들은 현기차 다음 차들은 옵션 빠방할 거 아니에요 제 질문은 좀 이런 쪽이었어요 지금까지 거예요? 지나간 역사 네. 제가 첫 차가 소나타 3였거든요 아, 네. 저는 네. 과거 5기예요 두 번째 차긴 하죠. 두 번째 차죠. 네, 네. 좋은 차인데. 네. 자 오늘 행사장에 또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이번 소나타. 네. 어떻게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썸님도 포함되죠. 네. 저는 그 스팅어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제가 스팅어 안 샀으면 네. 좀 진짜 끌릴 만한 그런 차였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불쑥 인터뷰 아,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올해 구독자 156만 명 되실 예정인 이썸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